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계곡에 있는 말벌집을 따다가 제가 직접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왕바다리도 따보고 존말벌도 따보고 몇 번 경험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 혼자 하기에는 힘들어가지고 오늘 같이 할 유튜버 분이 계신데요.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 아빠입니다. 네 오늘 우리 채니 아빠 형님이랑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말벌집이 진짜 엄청 커요. 네 제 머리만 해요. 제 머리가 좀 큰데 제 머리만 해요. 엄청 큰 건 뭐라고? 네 여기 계곡이 있는데 여기 주말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좀 많이 노는데 아 우선은 따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는 이렇게 안전장비를 진짜 확실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물이 진짜 맑다. 야 자 우선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네 방금처럼 말벌이 달려들면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이게 물로 숨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큰 사고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전 유의해서 해야겠죠. 아 근데 너무 높다. 사람 머리통만한 말벌집이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계곡에서 놀다가 뭐 다이빙을 하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물놀이 하다가 물을 이렇게 튀었는데 말벌들이 일제히 나와서 공격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우선 오 나오네. 막 바람 부니까 슉 나왔어요. 말벌 구멍이 원래 한두 개 있을 것 같은데 저걸 먼저 구멍을 막고 그치 일단 보이는 건 하나니까 하나를 일단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가 바로 물이어가지고 진짜 자칫하면은 물속으로 잠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선 안전장비가 있긴 해도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이고 절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꽉 막아야 돼. 애들 밀고 나와요. 구멍 다른 데 없는 것 같아요. 내려오세요. 오, 내려오세요. 우와. 지금 구멍을 막긴 했는데 구멍 하나였거든요. 근데 구멍이 터졌어요. 저거는 조금 힘들겠는데요? 이게 말벌들이 지금 흥분된 상태여서 좀 진정되고 말벌들이 좀 안에 들어가면 그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무섭죠? 형님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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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이야.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입구 봉쇄하는 건 실패를 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이제 한 번에 봉다리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하서 이제 가지치기 거의 다 완료됐거든요. 거의 다 됐어요. 이런다 이런다. 그래 일로 와봐. 머리 물에 들어갔네. 너한테 그런 거냐? 이게 무슨 일이야? 저한테 먹어요. 야, 여러분들 지금 몇 마리가 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저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 그래도 물이 있어서 다행이네. 와. 결국 땄습니다. 저 가지 잡아 당기니까 같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폭파됐거든요. 아 진짜 형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좀 와. 위험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스릴 있다. 와. 그래도 여기 애벌레는 그대로 있고 아래쪽은 다 없는 부분만 터졌어요. 예. 네. 다행이네. 여기 애벌레 엄청 많아요. 오우 야. 와 완벽해. 이제 벌집 제거했으니까는 이제 이거 가져가서 저것도 이제 마무리 다 할 거고요.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옆에서 제가 보조만 하면서도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저 물에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여러분. 좀 약간 부끄러운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안전 유의하면서. 지금 벌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다행히도 여왕말벌을 지금 잡아왔습니다. 얘가 여왕이고 이네들이 일벌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알이랑 애벌레 고치 뭐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말벌들을 빼서 이 페트병에 넣고 한 벌집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뚜껑을 잡을게. 뚜껑 있어. 예, 뚜껑.
야, 찌르는 거 봐. 걔가 여왕인가? 아니요, 그냥. 그냥? 네. 와, 보시면은 이렇게 침으로 계속 싸요. 입으로 물고 와. 쏘고 쌀벌합니다, 진짜. 자, 여러분들 지금 애벌레를 제가 뽑아내고 있는데 진짜 생각보다 크네요. 아, 이거가 먹으면은 되게 느끼한, 맛있는 맛이 난대요. 느끼한데 맛있는 맛. 저는 먹어보질 않아서 오늘 먹어보려고 오늘 채취를 했고, 겸사겸사 거기 계곡에 사람들 많이 오는 곳이래요. 채취를 해야죠. 되게 조금 보이는데 많네.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아, 이렇게 돼 있네. 신기하죠? 근데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애들은 날지도 못하더라고요. 쏘지도 않나? 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와, 이만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는 이 애벌레들이 배고프면은 여기를 입으로 계속 친대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 일벌들이 와가지고 밥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말벌집 단면인데 이 애벌레가 있는 높이가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말벌들이 나오네요. 와우, 뜯으면 나와요. 지금 애벌레를 어느 정도 채취는 했고요. 사실 이거 거의 안 하고 그냥 조금만 해서 이 정도 채취한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검게 돼서 이제 갓 태어나기 전인 이런 말벌 친구들도 발견되네요. 아,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기가 막히지. 아, 진짜요? 야, 그거 같다. 흰개미, 여왕개미 크면 약간 비주얼 비슷한데. 기름을 둘러주고. 달달달해? 맛있어요? 그냥 고소하게 처치기지. 야, 자, 여러분들 진짜 생애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이거 지금 바삭 튀겼어요. 그래가지고 냄새는 진짜 기가 막혀요. 지금 냄새 기가 막힙니다. 진짜 죽이네.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 와서 또 배고파요. 그래서 또 침이 고이네요.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나요. 계속. 이게 몸에 좋은가? 남자한테 좋아요? 좋지. 혀는 봤다니까 구석이 났잖아. 그럼 남자친구 만들어 가야겠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좋아. 나 원래 비위 약한데 이건 먹어. 자, 여러분들 제 생애 첫 말벌 애벌레. 맛있지? 어, 뭐야? 어, 뭐야? 고소하다.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양념 안 된 번데기? 아, 양념 안 된 번데기처럼 씹으면 굉장히 고소하고요. 부드럽고 바로 넘어가요. 저는 이렇게 좀 바삭 튀긴 거 먹으니까 그나마 조금 식감이 좀 있고요. 터졌어. 오! 땅콩 카라멜 과자 맛도 좀 나요. 터지면서 그 맛이 나요. 덜 익은 거에서. 와. 오, 힘이 나네. 오, 뜨거워. 오. 맛이 다 달라. 그지? 요거 한번 먹어. 오. 애벌, 이거 뭐지? 에? 번데기인데요? 번데기. 이거 번데기 왜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말벌 번데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왜 들어가 있지? 말벌 번데기 먹어볼게요. 닭껍질 튀김. 어? 닭껍질 튀김. 뭐야, 맛이 달라. 부드러운 닭껍질 튀김. 와, 진짜로예요. 와. 그리고 그 맛도 나요. 땅콩을 엄청 씻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찌꺼기가 조금 남잖아요. 그게 입에 좀 남아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좀 빨아서 삼키는 느낌? 야, 고소합니다. 결론은 맛있어요, 여러분.